크리스마스 강다 비투. 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이제 두밤만 자면 아기 예수님이 두두두두두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입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아가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순리와 절차대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아주 연약한 아가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셨죠. 그러나 그분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었던 그 길,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고 길을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된 우리들이 또 한 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때 그 당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다시 그 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650년 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미가가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